네, 정형외과 강창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수술과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셨는데, 수술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마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신마취, 허리마취, 국소마취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전신마취나 허리마취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는데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전신마취나 허리마취를 조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국소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범위가 발인데, 발목인데, 여기가 무릎이고, 이 무릎 아래에서부터 이제 발가락 끝까지 수술을 합니다. 저는 이 수술을 할때 환자분께서 특별하게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원하시는 게 아니면 거의 99%, 100% 가까이 이쪽, 수술하는 쪽 다리만 이제 마취를 합니다. 어떻게 마취를 하냐면, 초음파라는 장비로 환자분 이쪽 다리로 가는 신경을 찾아서 이제 엉덩이 주사 넣는 바늘 있잖아요. 그거만큼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이제 그 신경에다가 마취를 하면 이쪽 다리가 이제 마취가 됩니다. 마취 시간도 꽤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주로 여기 발, 앞발. 여기 앞발이죠. 앞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주사 한번 이렇게 맞으면 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릎 아래, 무릎이죠. 무릎 아래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사바늘로,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두 군데에다가 마취를 하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무릎 아래 수술인데, 수술이 오래 걸리는 수술도 있고 그래요. 오래 걸리는 지혈, 피안 나게 하는 지혈대도 오래 해야 되는 수술도 있고 그래요. 그런 환자분들은 바늘, 그러니까 신경을 여러 개를 마취를 하는데요. 그래도 암만 많이 해도 주사바늘 세 군데만 이렇게 하면 이쪽 다리, 허벅지부터, 이쪽이죠? 이 허벅지부터 이 발가락 끝까지 다 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부분 그런 수술을 하고요. 무릎, 요 위죠? 무릎 근처 수술하시는 교수님들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마취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라네.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죠. 엉덩이 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도 종종 그런 마취를 통해서, 단추가 풀렸네요. 그런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 아래부터 발가락까지 지금까지 많은 수술을 했는데요. 전신마취나 허리마취 없이 제가 이제 직접, 또는 저희 팀이 직접 이런 신경 차단, 부위 마취를 통해서 수술한 환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분. 오늘이 2019년 1월 30일이네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한 7,000명 정도를 이런 국소 마취로, 부분 마취, 국소 마취, 부분 마취, 신경 차단 마취 이런 거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했지만, 이런 마취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수술을 못 하거나 그런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마취의 장점이 뭐냐? 그럼 장점을 예를 들면요. 일단 이게 설명을 안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마취가 오래 가요. 마취가 한 짧게는 뭐 5시간, 6시간부터 길게는 뭐 12시간 그 이상도 갑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이 없어요. 수술 끝나고서도 환자분이 휠체어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디디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리만 마취하고 허리나 전신 마취를 하진 않으니까 이제 금식을 특별히 안 시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식사해도 되냐고 그러면, 수술 전이건 수술 후건 환자분이 먹고 체하지 않을 정도로는 식사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되게 이제 수술하고 전신 마취나 허리 마취 수술하고 나면 이제 목이 아프다,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머리를 들면 안 된다, 머리 들면 머리가 며칠 동안 아프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마취 뗄 때까지 딛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장점이라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환자분하고 수술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재워달라고 하면 이제 수면제 같은 약으로 재워드리고요.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면 음악을 들려도 드리고 영화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서나 이제 수술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물론 수술하는 건 환자분이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원하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수술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호불호가 걸리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의사가 수술하는 그런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관절경 같은 경우는 관절경 화면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 재워달라고 합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라든가 의사들 얘기하는 소리 듣기 싫고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은 그냥 재워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없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단점이라면 어쨌든 마취를 좀잘 해야겠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점은 아까도 장점이 마취가 오래 가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마취가 안 풀리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단점처럼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수술 전에는 설명을 드리는데, 마취가 오래 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통증이 없는데, 그게 저희는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장점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마취가 늦게 풀린다. 그러니까 막 딛고 걸을 수가 없다. 그날은, 수술한 날은. 그거는 어떤 분들은 단점이라고 하세요. 특히 화장실 갈 때. 근데 원래 암만 작은 수술을 하더라도 그날은 그쪽 수술한 다리로 딛고 막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에 따라서 마취가 오래 가는 건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장점이 될수 있고 설명을 안 들으면 이제 환자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왜 마취가 오래 가냐, 안 풀리냐. 원래 오래 가는 건데 그 단점이 될수 있고 또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건 전신 마취는 이렇게 딱 대고면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전신 마취가 되는데 허리 마취나 이 국소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가느다 암만 가느다란 바늘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느다란 바늘로 이렇게 한 적게는 한 번, 보통 두 번, 많게는 세번 정도 이렇게 찔른다는 거 피부를 찔릴 때 그래서 따끔해요. 제가 여러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제가 신경 차단할 때 바늘로 이제 가느다란 바늘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적게는 한 군데 많게는 보통 두 군데 어떨 때는 한 군데 더 하기도 하거든요. 세 군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 따끔하고 찌를 때 통증이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손등이나 손목에다가 이제 혈관줄을 이렇게 수액줄을 이렇게 달아요. 그때 피검사도 하면서 이제 수액줄을 닿는데 그때 이제 수액을 다루려고 바늘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거기다가 수액을 닿는데 그때는 조금 큰 바늘로 찌르거든요. 그때 찌를 수액줄을 달때 바늘을 찌를 때 느끼는 통증이 한반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따끔 찌르고 여기 따끔 찌르고 두 번을 받을 때 여기 따끔 찌르고 여기 따끔 찌르고 그러거든요. 그때 각각의 통증이 수술 전날 수액줄 꽂으려고 바늘 찌르는 통증이 한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이제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좀 다른 또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바늘을 따끔 찌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떠나서 이 수술을 하면 어쨌든 완전히 전신 마취는 꿈나라로 가는데 이거는 꿈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선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드리고 저는 그냥
어떤 분들은 음악이나 영화나 들으면서 또는 대화하면서 하고 싶,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 재워드립니다. 이제 그때 쓰는 약이 있어요. 다만 수술실에 들어가면 암만 강심장인 분들도 약간 긴장을 하거든요. 그럼 혈압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때 수술실 내려올 때 그런 약간 그 재우려는 목적으로 아니고요. 약간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약간의 진정제는 엉덩이 주사를 한 대 놔요. 그러면 이제 조금 차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대부분 하는데 그래도 재워주고 자고 싶다 하는 분들은 거기다 이제 약을 좀 더 주면 이제 주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침은 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거 이제 수술하다 보면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면 조금씩 피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 피나면은 수술하는데도 시야도 흐리고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허벅지에다가 지혈대라는 걸 해요. 이렇게 압박대. 압박대. 지혈대랑 하는데 여기다 하기도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다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환자분마다 지혈대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서서히 지혈대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합니다. 허벅지가 쪼여요. 아니면 이게 무릎 아래가 시리고 쪼이고 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혈대를 풀려고 수술하는데, 만약에 전신마취를 했다고 하면 그런 건 없죠. 전신마취를 했다고 하면 그런 건 없는 장점이 있는데, 허리마취나 아니면 이런 국수마취,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닌 마취는 그런 지혈대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종종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그것도 이제 수술이 1시간 반, 2시간 길어지면.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걸 못 느끼게 하는 방법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도 환자분이 특별히 전신마취나 이제 허리마취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서 거의 모든 수술을 하면서 무릎 아래 뭐 어떤 골절이든 어떤 병이든 무릎 아래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런 신경 차단술, 부위마취, 목성마취 이걸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할 겁니다. 수술을 할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장점 마취는 다 돼요. 마취는 다 되고 그리고 금식도 안 해도 되고 수술 후 통증도 없고 그리고 마취도 오래 가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그런 여러 개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 설명을 안 들으면 마취가 오래 간다는 게 단점을 느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한 날에는 그쪽 마취가 깰 때까지는 기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마취가 안 깨면 발가락도 잘 안 움직여요. 수술한 날에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정신이 완전히 이제 꿈나라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의사가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단점은 이제 환자가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드린다는 거 그렇게 하고 바늘은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 보통 두 번 여기 허벅지 아래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 찔르면은 마취가 그쪽 다리만 마취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때 따끔하다는 거 보통 이제 주사바늘로 수술 전날 수액 쪽 꽂을 때 이제 주사바늘 꼽는 거에 통증이 한 반 정도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수술한 날 밤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한 날 새벽에 통증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이제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수술한 날 밤에 이 다리가 완전히 마취가 깨기 전에 이제 마취제에다가 물을 타요. 생리식염수를 타면 마취제를 묵게 해요. 그러면 그 약을 수술한 날 밤에 뭐 이렇게 여기다 한 군데 딱 넣잖아요. 그러면 특히 발이나 발목은 밤새 이제 통증이 거의 없이 이제 첫째 날 밤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장점이 있냐면 첫째 날 밤에 통증이 아직도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새벽쯤에 되면 마취가 깨려고 그럴 때 그 마취가 깨기 전에 그걸 넣으면 다음날 오전 어떤 분들은 점심 어떤 분은 오후까지도 통증을 못 느끼세요. 물론 발가락을 까딱까딱은 움직입니다. 네. 마취제를 원액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마취제 농도를 낮춰갖고 이제 운동은 어느 정도 되는데 통증 감각만 줄이는 그런 주사를 밤에 한번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의사가 이제 권고하는 거는 환자분이 새벽에 마취를 깨면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도 잘안될수 있는 통증이 있을 듯한 그런 분들한테는 밤에 주사를 한번더 권유를 해드려요. 근데 가끔 마취도 안 깨고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나안 맞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새벽에 마약성 진통제 놔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뼈 수술 큰 수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밤 늦게 주사한데 새벽에 안 아프게 주사한데 맞는 게 좋습니다라 그러면 그냥 맞으시는 게 환자분의 수술한 첫째 날 새벽에 큰 통증을 없앨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잠시만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기억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보고 녹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시정지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환자분들께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수술 전에 마취, 저한테 수술 받았을 때 이런 국소, 부위 또는 신경 차단 마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제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환자분께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